10억 원 가까운 협력업체 돈을 받아 구속된 LG화학 간부 사건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경제를 좀먹는 민간 기업의 검은 거래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속성상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협력업체로부터 10억 원 가까운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전 LG화학 A부장. 30억 원이 넘는 또 다른 수상한 돈 거래까지 확인돼 10년 동안의 검은 거래가 드러났지만 외부 제보가 있을 때까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그쪽에 대해서 많이 알고 했기 때문에 의견이 거의 그 조사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거의 믿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나 봐요. 뒤늦게 수사가 시작됐지만 그 사이 돈을 준 사람들이 죽거나 숨어버렸고 공소시효도 지나 대포통장으로 받은 31억 원은 공소장에서 빠졌습니다.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죄와는 달리 돈을 받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는 점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A씨처럼 뒷돈을 주고받다 적발된 기업인들은 최근 2년 동안에만 1,600여 명으로 지난 2013년부터는 뇌물 공직자 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한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런 직책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을 당연히 받게 되고 예를 들면 뭐 협력사 뭐 주식을 가지고 간다든가. 여전히 자체 감사에만 의존하는 데다 적발돼도 쉬쉬하는 기업이 적지 않아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검은 거래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정기영입니다.